할렐루야. 예, 금요일 예배로 보이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100편이 왜 좋은가 보면 그냥 좋습니다. 이 시편의 이 분위기, 또 시편 읽었을 때 운율, 그리고 시편에서 느껴지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기쁨, 즐거움,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의 별명은 유빌라테입니다. 그 뜻은 라틴어로 하나님을 찬양하세, 송축하세, 환호하세, 기뻐 날뛰세, 경축하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 100편은 회중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문 앞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부르고, 그러고 나면 성전 문 안에 들어있는 찬양대가 화답하는 노래로 4절과 5절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회중이 먼저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을 듣고 성전 찬양대가 화답한 거죠. 아마 그들의 그 찬양 속에 오늘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1절에 보십시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4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3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했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직접 계시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그 하나님을 두 가지로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존 스토트는 이 시편 100편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더군요. 하나님은 도예가라고. 하나님은 도예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토기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솜씨를 발휘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합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양이 여러분 얼마나 키우기 힘든 동물인지 아십니까? 양을 보면 순하고 다 좋아 보입니다만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양은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또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눕기가 힘들다고, 안전하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또 눈도 잘 안 보이고 건시인데다가, 그리고 잘 뒤집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리는 짧고 몸은 뚱뚱하니까 한번 뒤집어져서 웅덩이에 빠지면 다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일이라든지 짐승이 와서 탈취해 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양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고집 있고 겁이 많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목자로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선하게 대하십니다. 그 선하심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그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처럼 약속을 했다가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뢰할 만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는 초대를 오늘 시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은 자기의 작품을 결코 내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빚어서 아름답고 유용한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인 하나님은 자기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떼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성실로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감사로 충만합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의심, 불안,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시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처럼 즐거운 찬송을 부릅시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또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경험이 아닌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선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편 말씀을 이렇게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것처럼 낭송함을 하고 싶은데요.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을 우리 1층에서 성전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찬양 낭송하시고 2층에서 4절 5절을 화답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1층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참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